시작!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까지 센스! 자, 글아! 여러분, 글발롬입니다. 글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공지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원래 오늘 휴방날입니다. 근데, 그냥 뭐, 방송 안 하기도 뭐하고, 출근한 이유가,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해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크루아 서버에 있는 쪼랩팀들, 지금은 볼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고, 솔직히 돈이 있어도 만들 수가 없는 쪼랩팀들을 좀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월묘 현장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놀라운 파란별이죠. 파란별인 이유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노란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란별이 되어 있는데 이 파란별인 이유가 놀라운 장비가 주문서라는 거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묘 현장에 공식사가 달렸죠. 이건 정말 잘못된 자기예요.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시절에 이제 아무튼 놀장강 작을 했기 때문에 수치가 높진 않지만은 지금 원래 월묘경쟁 5성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7성까지 발려있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린 거고요. 쪼랩팀에 레벨 15제팀에 그 다음에 한쪽 은 귀걸이 이거는 이제 푸악공작이 된 거예요. 4에서 5가 올라가는 주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6장 발라갔고 25인인 건 5 한번 오르고 나머지 4가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올텐용 사실 마력이 없을 뿐이지 전직업이 있을 수 있게끔 네, 제논까지 쓸 수 있는 올테퍼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아이템이고 쪼름용으로 레벨 15 뜯기는 것. 그 다음에 핑크빛 모자입니다. 5성까지 되어있고요. 10몇 정도 올릴 텐데 거기다가 이제 방공작을 해서 노을장강에서 스탯하고 공격력을 가져가고 그냥 레전드리에다가 유니크 이게 상시로 바뀌어요. 뭐 힘부퍼지만은 제가 만약에 궁수를 키운다 그럼 108번 9번 뛰어갖고 바로 그 쪼렘 육성에 큐브를 잠재를 바꿔서 더 좋은 육성을 보여드리게끔 하고 있고요. 돈지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돈지랄 진짜 이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행운의 피노키오코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11작이 되죠. 원래 11작인데 거기에 프리미어 액세서리 공격 주문서를 얘도 마찬가지로 4에서 5 올라가는 걸 발라서 네, 47. 힘고퍼의 뭐 에디는 에픽이고요. 그 다음 핑크빛 슈트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반공작 된 거예요. 공 20 올라가는 걸 12장 발랐기 때문에 24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노을장 5성에 있기 때문에 스탯이 25씩 올라갔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월묘꼬리입니다. 월묘꼬리에다가 이제 방공작을 한 뒤 그 다음에 노을장강 발랐고 네, 보시면 이제 레전드리 유니크 에디 유니크까지 띄운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반지예요. 예, 반지 연금술사의 반지 뭐 보시면 이제 이것도 노을장 5성까지 스택 가져가고 여기 88퍼 뭐 에디 레전드리 유니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푸악공작이 둘 다 푸악공작입니다. 4, 4, 4, 4, 5씩 올라간 공격력이 이렇게 보시고 일단 요 정도 제가 아이템을 더 빼서 보기 그 나중에 한번 또 공개해드리고 일단 교환 가능한 템들 제가 지금 바로 찾은 아이템들 중에서는 요 정도를 지금 쪼르템을 갖고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그냥 돈만 있으면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내 걸로 만족해. 한 가지 더 있다. 요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충분히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 왜냐면 노을장 5성까지는 가능하잖아. 매지컬 완작에다가 거기다가 노을장 5타장 발라주고 레전드리까지는 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못 만드는 아이템 바로 요겁니다. 노가다 목장갑. 정말 오래전에 이게 놀라운 장비관 주문서가 처음 출시한 날에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절대 만들 수 없는 지금은 절대 못 달죠. 그러니까 스탯이 안 올라간 거는 그냥 스탯이 없는데 발라버리면은 이렇게 병맛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탯이 없는 건데 아무튼 공격력이 36이고 올탯 8퍼를 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직업 법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을 착용할 수 있는 노가다 목장갑이 쪼랩팀에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죠. 레드 아드가 보이시죠? 이 레드 아드가 바로 뭐냐? 짠! 바로 가니어입니다. 예전에 간니어라고 많이 불렸는데요. 노을장 10장까지 발랐고 매지컬이 아닌 해피타임 주문서 완작이 된 아이템입니다. 해피타임이라고 옛날에 10이 무조건 올라가던 주문서거든요. 공격력이 10이 무조건 올라가던. 그래서 아마 9가 그 완작이 안 됐을 때 매지컬을 한두 장 발랐던 거 기억을 하는데 10짜리 6장 아마 매지컬 한두 장 발랐을 겁니다. 그래서 공격력이 10성까지 해서 126 레전드를 띄우고 09퍼 간니어, 간니어가 아닌 간니어라고 불렀죠. 원래 간니어 공격력이 얼마냐면은 10짜리입니다.
10자리에 별 5개밖에 못 붙이는 게 딱 보이실 거예요. 옛날에 만들 수 있었던 템이다. 약간 밸런스 붕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템이 더 지리실 거예요. 짠! 요겁니다. 워보입니다.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놀장강 대 12성 주문서고요. 매지컬 주문서, 매지컬 풀작 8장이 다 박혀갖고 공격력까지 다 가져왔고 거기다가 놀장강까지 싹 바르고 165 지금 10렙째인데 옆에 보시는 150대 파프니르가 만약에 공격력 그냥 노작으로 봤을 때 자기 안 되는 강화 안 되는 건 160이라고 하면 거의 맞먹죠. 뭐 워보 10렙째의 워보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돈지랄을 많이 했었네요 진짜. 아무쪼록 절대 구할 수 없는 템이고 돈을 질러도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지금 이 반지는 뭐 정말 없어서 못 구할 정도의 템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원래 가디언 마이스터 임모탈링은 5성까지밖에 안 됩니다. 랩제가 굽지다 보니까 이게 5성까지밖에 안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12성까지 되기 때문에 절대 반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교환되는 실버 블라썸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값어치가 더 셉니다. 아마 이 두 개가 한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비싸요. 구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상당한 아이템이죠. 지금은 절대 못 구하는 네, 아이템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약간 이런 템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마 이 놀라운 장비 강화 주문서에서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래도 이 컨텐츠를 하니까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초로 알고 있었는데 뭐 모르겠죠. 제가 이제 공개돼 저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고 전 서버에서 공개된 유일무이 놀라운 장비 강화 주문서 13성을 찍으면은 이벤트로 아이템 파일런 물량을 풀던 때인데 요 아이템인데 정말 그 당시에 13성을 찍었던 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거 매지컬 완작이 됐을 겁니다. 원래는 버리려고 했던 아이템인데 그 당시엔 놀장강이 워낙 많았어. 막 풀어갖고 네 막 썼거든. 아케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앱솔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하프네르가 최고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드래곤 카라벨라에 그냥 달았는데 13성을 찍어서 아마 이 훈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13개의 별 요게 써있죠. 헤파이스토스에 도전하여 13성 강을 달성하고 받은 빛나는 훈장이다! 이제 생색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생색낼만 하다! 13성을 그렇게 많은 분들 도전을 했는데 만든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풀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훈장을 쓸 수 있게끔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아유 진짜 좋은 거예요. 알죠? 네 그래서 이런 템들을 갖고 있기에 이런 지금 가질 수 없는 템들이 저한테 있었기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빠른 육성, 미션 육성 그런 걸로 이제 조금 눈 정화를 좀 해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려고 이걸 찍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희소성 같이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네, 우리 여러분은 더 좋은 템을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오래된 템들이라서 얘들 안 쓰지 이런 거에 오늘 글자 말씀, 네, 절대 호구가 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